현지 시간 21일 미국 텍사스 공항 인근 한 쇼핑몰 주차장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. 사고 영상을 보면 비행기는 쇼핑몰 입구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. 추락 순간 폭발이 일어났고 곧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만약 쇼핑몰 건물로 추락했다면 더 큰 참사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이 사고로 홀로 비행기를 몰던 87세 남성 조종사가 숨졌습니다. 쇼핑몰 내부각의 CCTV 영상엔 사고가 나자 놀라서 뛰쳐나가는 직원과 손님들의 모습이 잡혔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. 숨진 조종사는 사고 전 공항 관제사와의 교신에서 너무 어두워서 착륙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목격자들은 사고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 급강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. 미국 연방항공청 등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.